지금 타석에 올라있는 선수는 엄준상 선수입니다. 별명이 엄펀치고요. 펀치력이 굉장히 강한 모양이죠. 그렇죠. 자, 도안엔투에서 잘 맞힌 타구 왼쪽으로 높게 멀리 단장 마크로 엄펀치. 선제 트럼프 엄펀치. 별명 그대로 맞췄네요. 아, 그러네요. 아, 대단합니다. 떨어지는 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점 앞서 나가고 있는 백호입니다. 야, 이게 초반에 글쎄요, 이런 공을 완벽하게 자기 스윙을 가져면서 투런 홈런을 만드는 엄준상이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예, 자, 이 홈런 보세요. 아, 네. 예, 완벽하게 자기 뺏어 차주기 실리는 그런 대형 홈런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 엄준상. 마운드에는 엄준상 선수가 올라 있습니다. 앞서 타석에서는 홈런까지 만들어냈었던 엄펀치 엄준상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스윙이 끌어내면서 노볼 투 스트라이크. 김광일 감독부터 창원 디틀. 그리고 엄청 낮게 배트 이끌어내면서 3구 3진. 빠른 공에 늘리죠. 이게 이 공은 하하, 뭐 조상우 선수인데. 그러게요. 굉장히 빠른 공입니다. 이어서 우주로 선수를 상대하겠습니다. 초구부터 배트 맞췄습니다만 타구는 내야쪽 걸렸고 1루에서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쉽게 아웃카운트 두 개 잡아내고 있는 엄준상입니다. 투아웃. 엄준상 선수는 키가 174cm니까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박선우 선수가 타석에 올라서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반한 타구 만들어냈습니다. 오른쪽 윗수 키를 넘기는 멀리 뻗는 한타. 바라보자는 2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운드를 지키고 있는 엄준상 이제 김주환과 승부를 이어갑니다. 남양주 리틀 소속이죠? 예. 타격. 아, 밀리잖아요. 파울. 그러한 팀이 이기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낮게 들어오면서 3진. 2루타를 허용했습니다만 실점 허용하지 않는 엄준상입니다. 자, 불리한 카운트에 몰리게 된 홈런이 있었던 엄준상. 그리고 높은 공 받아 때렸습니다. 이 공 역시 멀리 뻗어가면서 좌중간에 안타. 2루에 나가있던 성세람이 3루 받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장타 하나 더 만들어내고 있는 엄준상.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에 유리한 볼카운트임에도 불구하고 공 3개의 그 변화구가 똑같았는데 네. 야, 그거를 딱 받아서 변화구를 타점을 올리는 엄준상이 백호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 3대3 예. 동점이 되네요. 타석에 엄준상이 올라서 있습니다. 이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겠군요. 이구찌 받아 때렸습니다. 이 타구 빼볼 라이터고 멀리 뻗는 타구에 선행주자는 2루 받고 3루까지. 그리고 3루에 멈춰서는 선택. 역시 엄준상 또 뭔가를 보여줍니다. 세 타석 연속 장타네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대단하죠. 이번에도 굉장히 높은 공이었는데 잘 받아 때렸고요. 그러니까 워낙 힘도 있고요. 네.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 보여주는 엄준상의 타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 동시에 이제 다 야구를 해서 다 만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권에서 서로 보니까 말이죠. 이런 추억은 못 잊죠. 오, 이걸 잡아냈네요. 대단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엄준상 수비뿐만 아니고 공격뿐만 아니고 삼박자를 갖춘 엄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1루 쪽 직선타까지 엄준상이 잡아내면서 이렇게 이닝 종료 5점 차. 그리고 이제 아웃카운트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타석에 엄준상이 올라섭니다. 잘 맞힌 타구 이번에도 센터 쪽에 안타. 타점 기록하고 있는 엄준상 오늘 4타수 4안타입니다. 3루타 하나만 없네요. 아, 그러네요. 예, 사이클리스트 중에 3루타만 없어요. 앞서 홈런 2루타 2개 그리고 단타 하나 4타수 4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엄준상. 대단한 타자입니다. 예. 예. 수비까지 좋고 말이죠. 이름을 또 기억해야 할 만한 선수 오늘 많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